같은데요. 이 광대 수술을 잘 이해하게 되면 광대에 대한 부작용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들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제 광대 축소술의 부작용으로 분류압과 볼처짐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분류압 자체는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뼈를 많이 절제하면 아무래도 분류압이 올 수 있습니다. 45도 광대가 아무래도 움직여지게 되면 이 저작근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저작근에 의해서 분류압이 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분류압은 이 광대 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광대 체부, 45도 광대에서 오게 되는데요. 이부의 그러니까 움직임을 잘 잡고 이부의 이제 고정을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분류압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뼈를 너무 많이 자르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힘으로 고정을 잘 해놓는 것이 이렇게 앞뒤로 잘 해놓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볼처짐이 가장 많이 오는 이유는 첫 번째는 뼈를 많이 절제해서입니다. 이 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씹는 근육부터 시작해서 웃는 근육 자체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뼈의 절제량이 아무래도 많아지면 거기에 있는 근육들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저작근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하안면부에 볼처짐이 올 수 있고요. 이 45도 체부에 이제 뼈의 절제량이 너무 많아져서 이 웃는 근육, 우리가 이제 광대근이라고 하는데 광대근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입꼬리도 떨어지고 웃어도 좀 입꼬리도 잘 안 올라가고 이 팔자주름이 더 깊어지는 중안면부에 볼처짐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뼈를 많이 절제하지 않는 것이 볼처짐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고요. 두 번째는 고정을 안 해서 아니면 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뼈가 하방으로 이동한 경우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이유에서 볼처짐이 올 수 있습니다.